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주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꼼꼼히 따져먹고 대신 따져주는 딴지맨. 무조건 딴지 걸겠습니다. 오늘 개그맨 김필수입니다. 네. 네. 아주 작은 차이로 위법이 되기도 하고 합법이 되기도 하는 알쏭달쏭한 선거법. 지금부터 아주 쉽고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필수 씨는 네. 혹시 평소에 선거법에 대해서 뭐 궁금했던 거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SNS 사진 올리는 재미 아주 그냥 푹 빠져 있는데요. 이런 SNS나 홈페이지 게시판 같은 것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네. 해당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도 소통의 창으로 활용된 지 벌써 오래됐죠. 실제로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답글도 꼬박꼬박 달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소통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공약이고 또 선거운동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금이 선거운동 기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정확하게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입니까? 네,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선거기간 개시일이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이기 때문에 약 22일간의 기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시작해서 총 13일간 진행이 되겠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이 선거일이고요.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 목요일부터 4월 1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야,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네.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나 가능한 상시 선거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뭐 카페나 블로그를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이나 뭐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이 기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시 선거운동이라도 반드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선거 범죄로 인해서 선거권이 없는 자, 뭐 통리 반장 등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좀 저는 좀 여기서 좀 딴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문자 메시지로 땡땡 의원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딴지 걸어야 됩니다. 이거 저 딴지맨. 자, 해당 부분은요. 네. 문제가 뭐라 하세요? 없습니다. 없대요. 네. 괜찮대요. 네. 예전에는 선거 당일에는 문자 발송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 2월 8일 법 개정 이후에는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문자와 메일에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아니면 동영상을 포함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이건 괜찮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구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업체에 위탁해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 규정을 잘 살펴보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SNS 관련 선거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 당일에는 가능하고요. 음성, 화상, 동영상 첨부도 가능합니다.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 동보통신, 과연 무엇일까요? 참으로 낯선다는데 이건 뭡니까? 네, 이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낸다고 하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모두한테 보내도 상관없다는 건데 그런 게 약간 스팸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사실 쓸데없이 문자를 보내서 스팸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들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당 후보자 또는 선거 내용과 관계 있는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결국 자동 동보 통신이라는 것은 문자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문자 수신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전송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20명 이하의 수신 상대를 마우스 버튼 누른 채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드래그하는 것 자체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그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수신 대상자를 선택한 자동 선택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살짝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20명 이하의 전화번호를 몇 개 그룹으로 미리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별로 각각 한 번씩만 클릭을 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것. 너무 괜찮은 겁니까? 자, 분석을 해볼게요. 예. 첫째로 프로그램이 이용됐고요. 이용됐죠. 그룹 선택이라는 한계 행위로 2명 이상의 수신 대상자가 동시에 선택돼서 문자가 전송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혹시 보내는 문자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뭐 통상적인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는 발송할 수 있지만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 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선거운동 및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또 아주 그냥 상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이 딴지면이 더 이상 딴지 걸 게 없습니다. 지방의원이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검색란, 의회수첩, 의회 내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력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A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경영학사임에도 A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하여 학력에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음. 이 후보 예정자 A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와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와 C에게 불리하도록 그들의 범죄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공표함. A는 도지사 선거 B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선거 기간 중 4일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총 58회에 걸쳐 여비서 불륜 임신설,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의 허위 사실에 이르는 댓글을 게시함. 먼저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첫째는 문자메시지, 둘째는 인터넷 홈페이지, 셋째는 전자우편. 자, 평상시 선거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 관계자 외의 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음성,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거 안 됩니다.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인터넷 전화기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 발송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이것 또한 안 됩니다. 공무원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이것 또한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시 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선거법을 모르면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라고 해도 위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스마트한 유권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법 제대로 알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똑똑한 유권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볼 거예요. 딴지맨. 언제든지 지켜본다 지금. 예? 지켜볼 거예요.